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망각이라고 말해줬어요. 자매님께서 한 가정의 평화를 되찾아주셨군요. 잘하셨습니다. 하지만 과연 제가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일까요?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망각이라지만 때론 죽어도 잊지 못하는 일도 있는걸요. 용서하려고 수백 번, 수천 번 시도했지만 그게 안 됐어요. 그래서 저도 죽이려고 했는데 주여, 그럴 수 없었어요. 그렇게 쉽게 끝내고 싶지 않아요. 천천히, 서서히. 내가 받은 고통을 그 사람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예요. 그건 옳지 않습니다. 성모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. 그러면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. 아니요. 그 기도만큼은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. 성모 마리아님도 여자니까요. 안 되겠습니다. 마음으로 지은 죄를 씻으세요. 매일 5단씩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. 자매님, 자매님. 기장 양준건입니다.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 비행기는 방금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였습니다. 앞으로 약 30분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. 현재 서울은 기온 27도의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안 와? Yo guys, let's go.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 to you. 생일 축하해 엄마. 오다가 촛불이 다 꺼져버렸네. 기숙사 생활하더니 어른 다 됐네? 낳아주고 이 정도로 키워주고 고마워 엄마. 아 그리고 이거 이제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원하는 인생 살아. 준아 I love you mom.